목포 시내의 한 식당가.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 평소 손님들로 북적였던 음식점도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최근 한 달 새 음식점의 매출은 40% 정도 감소했고 예약 취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평일 한 120명 정도 왔는데 지금 현재는 한 70명이나 80명 그 정도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점심에 20명짜리 하나, 저녁에 70명짜리 하나 그렇게도 취소를 당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 달 동안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달보다 25% 손님이 줄었고 KTX도 40% 정도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코로나가 영남권까지 번지고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자 지자체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시가 내놓은 대책은 매주 하루 이상은 구내 식당을 쉬게 하고 외식의 날을 운영하자는 제안. 대형마트보단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을 중심으로 상품 구매 운동을 벌이자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줄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참석자들은 목포시의 제안에 적극 동참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임시 복지회를 열어서 수요일 날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포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동참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임시에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251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빨간불이 켜진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와 기관단체의 공동 대응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